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디시트라는 마피아 공포 게임인데요. 사람들끼리 있는 마피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괴물이 숨어있는 괴물 마피아 게임을 업데이트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예, 이 게임의 규칙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또 현란한 그림 솜씨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디시트라는 게임은요, 이렇게 방이 3스테이지가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제 미대를 꿈꿔왔던 남자입니다. 어쨌든 3스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이래서 입구, 입, 여기가 이제 출구라고 해봅시다. 출! 좋아요. 여기가 이제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라고 해놓고 여기는 이제 막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사람이 6명이 들어갈 겁니다. 사람이 6명이 들어가서 괴물은 2명이에요. 괴물은 2명이고 그 괴물은 빨간색 혈액팩, 빨간색 혈액팩이 이제 스테이지마다 곳곳에 있는데 이 혈액팩을 먹어야지만 괴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혈액팩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괴물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사람들이 잘 감시해야 되고요. 혹시나 그 사람들이 이제 혈액팩을 먹었는지 봤어. 저 사람이 혈액팩을 먹었어. 그럼 그 사람이 괴물인 겁니다. 일반 사람은 혈액팩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물들은 인간인 척하면서 몰래 혈액팩을 먹으면서 괴물로 변신해서 정전이 됐을 때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질 때 사람들을 죽이면요, 그 사람들 닉네임도 안 뜨고 모습도 안 보입니다. 어두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괴물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고요. 정전이 한번 이렇게 딱 일어났다가 정전이 풀리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빨리 안 넘어가면 독가스가 오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서 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그래서 이렇게 2스테이지, 3스테이지 가서 마지막 출구까지 가면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출구까지 못 가게 그 전에 괴물이 다 죽여버리면은 사람을 괴물이 이기는 겁니다. 이 게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는 괴물을 잠시 동안 스턴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사기가 있는데 사람의 이제 피,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애들을 살릴 수 있는 주사기가 있고요. 독극물이 있습니다. 독극물 주사기가 있는데 그 독극물 주사기는 사람한테 놔두면 그 사람이 괴물이든 아니든 한 방에 바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괴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 그리고 이제 괴물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인지 괴물인지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권총, 이 게임은 권총으로 투표를 해요. 권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그 사람한테 권총을 쏴서 죽이면은 바로 그 사람은 아웃이 되는 그런 걸로 규칙이 진행이 됩니다. 어때요? 알기 쉽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님 그림 너무 잘 그려요. 고마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림 잘하는 그니까 거. 그러니까 저건 스피너인가요? 거의 실사죠. 그건 그렇겠네. 인간이었을 때랑 똑같은 행동을 했었어 나는 근데. 나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독제를 챙긴 건데. 그냥 차라리 좋지라 그러고 둘이 같이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니야, 너 인간이었으면 내가 샷건 안 본다고 했을 때 맞았었어. 그거 말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키트는 똑같이 했을 거라고. 처음에 맨 처음 처음에 점검 키트 그거는 내가 먹었을 거임. 인간이었어. 아 근데 또 이 맵이네. 이 맵 제일 싫어 진짜. 제발 감동장은 되지 마라. 제발 되지 마라. 야 이번 야 이번엔 진짜야. 나 진짜 사람이야. 저도 이번에 진짜 사람이에요. 나 진짜 믿어줘. 저 아까부터 진짜 계속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뭐 계속 사람이었어요 미식님. 저 계속 사람이었죠. 한번 빼고 미식님 나 죽였잖아요. 내가 가면 키트 썼다고. 아, 진짜 뒤끝 개심해. 그거 좀 밟아줘. 그래 님들 이게 바로 뒤끝이라는 겁니다. 뒤끝 1도 없었어요. 야 조용히 나 점검기 있어. 빨리 와. 다 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야 부채야 나 해도 돼. 진짜 나 진짜 나 해도 돼. 나 이번 진짜 믿어줘. 나 진짜 상당해. 아니야 나 핵스님 해볼래. 나 진짜 나 해도 돼. 핵심 일로 와봐요. 여기 카메라 보고 싶은 분 빨리 와봐요. 여기 카메라. 핵심 어디 가요? 빨리 와봐요. 핵심 어디 가요? 핵심님. 빨리 와봐요. 핵심님. 오세요. 핵심. 네? 오세요. 우치야 난 진짜 당당하다. 다들 야야 핵심님. 정답이? 가만히 있어. 아니 핵심 확실해. 선착이 없어. 야 핵심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붙여 쐈어 이거 붙여 쐈어. 나 아니라고! 아니 이거 아 그럼 부채 왜 싸요! 몰아가면 안 되지!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지금. 아 그럼 부채 왜 싸! 말도 아직 다 안 끝났어. 저분이 좀비여서 몰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나 핵스님 비겸연자라고 하려 그랬는데. 야 그러면 첫 라운드 넘겨 애들아 싸우지 말고. 이거 지금 누가 쐈어 맨 이랬잖아. 나 핵스님 비겸연자 이랬는데. 나 감염자라고 이럴라 했는데. 이거 아이템이 뭐예요 핵스님? 그 전에 내가 죽었어.
이거 지금 이렇게 몰아가서 죽이 맞아 몰아가면 안 돼요 진짜 지금 이득이 없어 이득이 어 아 이거 칼로 되네 이거 좀비 변했어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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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님 아니야? 누가 나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일단 죽였거든? 뭐야? 뭐야? 왜 힐팍 끄고 있었어요? 뭐예요? 저요? 저 지금 트랩 끄고 있어요. 아니라고! 아니 제 바로 옆에서 좀비 소리 아 핵스님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나 아까 옆에 있는 사람 아! 아니 어 다행이다 어 야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이거 부처님 허리가 떨어지고 있나 봐 어 살려줘 어 살았다 아, 해독제 있는 뭐야 죽은 거야? 누구야 이거? 야 누구 죽었어? 미심 죽었어요? 야 핵스님이네 이거 말 없는 거 보니까 핵스님이 죽었네 누구예요 얘 누구예요 진짜 정신 얘 누가 점프하는 사람 누구야 나예요 링링아인 아 서러워 야 같이 다니자 링링아 따라와 넌 나의 방패야 숨을 주시오 나에게 숨을 난 누군지 알겠다 어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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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길 어디야 길 어디야 길 어디야 왜 문 열리냐? 어허허 다행이다 길 어디야 길 어디야 얘들아 나, 나 간 거 같아 아니 그걸로 가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얘들아 즐거웠고 달려 달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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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즐거웠고 고마워 부처야 와 와 간신히 살았어 하지 말아봐 와 링링님 또 누구누구 누구 남았어 지금 누구누구 남은 거야 링링님 죽었어요 밖에서 얼어 죽었어 링링이 죽었어? 얼어 죽었어 그럼 미식스님만 있는 거야? 아니 적고기님이랑 미신 죽었어 미신님 죽었어? 어 나 적고기 있거든 적고기 아니 남아있는 사람 적고기님이랑 적곡 적고기 있다고 야 우리 아이템 좀 빨리 먹어봐 테스트 빨리 해보자 해독, 나 해독제 먹었어 해독제 먹었어 해독제 말고 지금 정전키트가 근데... 필요하다니까 야 이게 밖에서 두 명 죽어가지고 누군지 근데, 모른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링링이가 맞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서 얼어 죽은 거야 쟤는 그런가? 어.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링링이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두 명 있어야 돼요. 탈출 탈출 탈출. 100%거든. 저 저 저. 자, 이제 나왔다. 나왔다. 어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왔다. 난 죽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고고고. 잘못된 길이었어. 등장을. 왜 이쪽 맞지 않아? 맞네 맞네 맞네. 어 다행이다 잘못 당기는 줄 알았어 나까지 쫄았잖아 나 네 옆이었단 말이야 어... 야 이거 이제 우리 퓨즈만 찾으면 완벽해 진짜 어딨을까 나 지금 방탄복 때문에 방어력 100이거든 근데 소용이 없어 야 근데 그 방어력 100이 소용이 있냐?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잖아 야, 야 먹어줘 먹어줘 눌러줘 눌러줘 혁우가 해독제야 해독제야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눌러줘 나도 나 없어 오케이 형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몰라 나한테 놓지 마 얘 살리는 거야 아 이거 못 넘 넣을 수가 넣을 수가 야 독가스 뭐야 하이 야 뿌린이다 이거 야 적극아 수고했다 뭐야 나 왼쪽 나 왼쪽 수고했다 적극아 나 이럴 것 같았어 나를 먼저 죽였다는 사실은 나는 뿌린님인 것 같아 그리고 난 부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 앞에 부처님 있었는데 구경하고 있어 나 쏴줬는데? 나 총으로 쏜 와 내 앞에 구경하고 있었어 진짜 잔인한 사람들 아니 나 총으로 쏘고 카메라도 썼어 카메라는 제가 쏜 거고 아 맞아 카메라 님이 쏘 나 총 쏨 와 진짜 번째 방인가 첫 번째 방 옆에 내 앞에 있던 사람 괴물 누구야? 다프린이야 나야 다 아 다프린 형이야? 내가 계속 괴물 되면서 왔다 갔다 그랬거든 리니님 죽은 거 못 봤어 아 진짜로? 어 아 진짜 이렇게 갚으시는군요 당연하죠 누르니까요 이렇게 야 내가 부처